네,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팀장님, 그렇게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다음에 그 전주의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현상, 우리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뭐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우리가 트럼프잖아요. 트럼프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달러 환율이에요. 이 위안화하고 달러 환율. 근데 오늘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그 인민은행 쪽에서 이게 달러당 7위안 7위안. 이상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그러니까 합니다. 부두 개입이 있었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결국 7위안으로 못 간다는, 거의 근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안화 강세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좀 있죠. 당장 오늘만 놓고 보면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내일 아침 8시 우리 시각으로,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우리 금속에서요?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건들도 많아요. 패트릭 하커, 존 윌리엄스,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이런 연준위원들의 한 4명, 5명 정도가 발언이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달러, 이 연준위원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위원장, 연준 총재 빼놓고는 나머지 다뭐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를 할 요인이 없다. 그다음에 일부는 뭐 금리를 인해야 된다. 뭐 관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패트릭 하커는 올해 한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코멘트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인상 얘기 그 못하죠. 호키시한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도비시한 발언을 하게 되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될 수가 있고, 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번 주에 봐야 되는 거, 더 나아가서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되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저도 말하는 거지만 소설일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갑자기 트위터에다가 날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합의할게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끝이겠지만, 또아안 만날 거야 뭐 이런 식의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내일 정도로 지난주 초반에 그 중국이 미국 쪽에 요청을 했거든요. 이번 주에 만나자. 근데 이제 화웨이를 비롯한 거기에 대해서 관세, 그 뭐냐, 그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그게 의야부야 됐잖아요. 깨졌죠.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 과연 그래도 계속 전화 통화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일정이 만약에 나온다라면, 그 다음에 어차피 뭐안 만나는 거는 다 기정사실이 돼 있는 상황에서 만난다고 하면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해서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조차도 상당히 도비시한 발언들이,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발표되는 FOMC 의사락 공개도 지난번에 이미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보다는 좀더 도비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달러 약세 요인들이에요. EU 총선도 마찬가지고, EU 의회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주 후반에 있을 IFO, 그 독일의 기업 보디스, 환경 지수라든지 뭐 여타 경제 지표들도 상당히 개선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 보면 달러 약세를 촉발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하락을 보이게 되면 이번 주는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매수를 하다가 장바탕에 좀 매도로 전환하긴 했지만 그 물량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런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하방은 거의 이제 다 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약세 요인이 많다. 이번 주는 조금 더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클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어떤 종목들을 택하는지, 지수의 흐름은 어떤지는 이번 주 내내 좀 보셔야 될것 같네요.